나는 오늘 여기서 찍어. 네. 가운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소리 꺼질 거예요. 네. 그래서 10분 촬영하시고 촬영 네. 마치신 다음에 셀렉까지 이 안에서 10분 동안 편하게 하고 나오시면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
메모리도 왜 먹는지 이해가 안 돼. 오빠 왜 먹었어? 감사합니다.
애매했거든요. 유이가 자기가 입어보고 너무 좋다고 선물해줬어. 선물이다. 일단 플라워 패턴 너무 제 스타일. 차량. 차량. 일단 되게 얇네요. 살이 다 비치는 얇죠? 근데 면이 서걱거리지 않고 부드럽네요. 오, 좋은데? 이런 핑크 포인트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. 반팔 반바지 여름인데 한번 세탁하고 잘 입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영상 중간중간 나올 겁니다. 얘는 위글위글에서 판매하는 그 칫솔 살균기예요. 아무래도 칫솔을 그냥 놔두면 조금 어머 벌써 빛나. 조금 찝찝하잖아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살균되면 이렇게 파란 불이 뜨네요. 소리도 나요. 네. 제가 회사에서 칫솔을 현재 그냥 두고 있는데 좀 찝찝해서 칫솔 살균기를 하나 사야겠다 하던 찰나에 위글위글 게 너무 예뻐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는데 플라워 가든 씨께서 선물해 주셨어요. 우리 플라워 가든 언니 고마워요. 또 이제 러쉬의 슬리피라는 제품의 바디 로션인데 이게 되게 향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. 근데 제가 몸이 엄청난 건성이라서 바디로션이 필수인데 그래서 바디로션이 금방 동나거든요. 근데 슬리피 선물해줬어요. 오마이갓.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스킨푸드 패드. 얘가 그 이렇게 오돌토돌한 모공이랑 늘어진 피부 탄력에 좋은 패드래요. 제가 요즘 모델링 팩을 거의 일일 1팩 하고 있거든요. 모델링 팩 하고 나서 좀 잔여물 남은 것들 패드로 닦아내고 있는데 이 패드로 잘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심지어 모공에도 좋다고 하니까 나비 존 부분에 팩처럼 얹어놓고 쓰도록 할게요. 오솔록. 제가 또 오솔록 티 좋아하는 거는 이 정평이 난 사실인데 이 안전포장 너무 예쁘죠? 오솔록 티. 여기 제 이름이 이렇게 박혀있네요. 고마워요. 이거 이렇게 세트로 그린티 웨하스도 주고 사실 이것도 뭐 컵을 준 게 아니고 사실 요 티 제주 싱글 오리진 티랑 같이 세트 제품이에요. 이게 제주 세작. 이건 청우롱? 아 우롱 좋아해요. 제주수 풍차 화산 암차. 와 감사합니다. 잘 마실게요. 너무 예쁘다. 이렇게 편지도 써져있어요. 메시지 카드. 이렇게 선물 포장 상자와 함께 왔네요. 잘 마시는 모습 영상으로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방금 컵 했으니까 컵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.
또 컵을 선물 받았는데 이렇게 손잡이가 너무 예쁜 컵이죠? 히. 손잡이 부분이 매우 귀엽네요.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, 윤경씨. 인덕션 계란말이 팬인데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팬이 그 납작한 팬이 거의 눌러붙어가지고 버려야 돼요. 근데 지금 버리지 못해 쓰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인덕션용으로 갈아타고 싶었는데 수빈짱이 선물해줬어요. 사실 1인용은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해요. 제가 괜히 큰 거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크기 가늠 못하고 큰 거 샀다가 되게 힘들었는데 인덕션용 조그만 팬으로 저는 식사를 이번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. 안 버거기를 진짜 열심히 실천 중이거든요. 그랬더니 종아리가 뻐근하더라고요. 종아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엔젤링을 받고 싶다 했더니 엔젤링을 주문해 주셨어요. 핑크 컬러네요. 제가 컬러까지 설정해 놨나? 그건 모르겠어요. 아무튼 핑크가 왔어요. 종아리에 잘 끼고 잘 마사지 풀어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욕실화가 좀 오래 써가지고 물때가 좀 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예쁜 걸로 바꾸고 싶었는데 이 위글위글 욕실화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눈여겨보다가 선물해줬어요. 감사합니다. 이 선물 받은 건 제 일상 브이로그에 200% 나오게 됩니다.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 다음 템버린즈 심지어 이 예쁜 생일 축하 메시지 카드까지. 이건 이제 바디워시인데 사실 이건 쓸 때 틀래요. 먼저 트기 싫구나. 뭔 기분인지 알 거예요. 새 거 트는 기분 그거 좋잖아요. 바디워시 선물 받아요. 이거 두 개 똑같은 제품이에요. 근데 이것도 쓸 때 틀래요. 밀트기 싫은 그런 거 아시죠? 일단 사실 이거는 주윤이가 선물해준 귀걸이인데 귀걸이 두 개나 사줬거든요? 근데 지금 한 개가 아직 안 와서 우선 먼저 언박스부터 언박싱 해보자. 제가 갖고 싶다고 픽했더니 주문해줬어요. 심플한 듯 하면서도 약간의 이런 꼬임이 있는 링이에요. 그래서 너무 심플하지만은 않게 클래식하고 이런 꼬임이 있는 제품이에요. 원터치로 이렇게 한 번에 너무 예쁘죠? 이 착용샷은 제가 내일 출근할 때 당장 낄 거랑요. 당장 낀 모습은 제가 아이패드로 TV마냥 집에서 보는데 아이패드가 무겁잖아요. 그래서 제 기존에 쓰던 거치대는 아이패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. 그 비싼 제품이 이렇게 처질 때마다 심장이 저는 저 지하로 뚫고 떨어지거든요. 근데 이 거치대 선물해줬어요. 전 이제 누워서 아이패드로 예능을 최강야구를 볼 겁니다. 제 사랑 최강야구.